날마다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느부산 아래 시딤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느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장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여호와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모세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 백성을 끌어내오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없다고 중단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똑같이 그 이상으로 너를 쓰고 내 백성을 보호하시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강해졌겠습니까? 담대하겠습니까? 감히 두려워하겠습니까?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대담하게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근심, 염려, 걱정, 놀랄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두렵고 놀라게 하는 놈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죄입니까? 그 별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해결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를 놓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 놀라지 않고 여리고성 앞에 놀라지 않고 아낙 족속에 놀라지 않고 가나안의 친척 속에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유히 일하실 것을 믿고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기도를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꼭 이것 붙잡고 오늘 한 날도 행복하고 평안한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여러분의 수많은 마귀사탄 귀신 죄의 역사가 쌓아놓은 문제들이 다 예수의 피 앞에 기도 앞에 파산되면서 오늘도 유유히 걸어가는 대로의 길이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확 열려있는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